암호 모델링 2023년 5호입니다. 간만에 제가 좋아하는 특집입니다. 보시면 말도 있고 닭도 있고 철도에 뭐 신호등 같은 것도 보이고 하는데 이번 주제가 디오라마와 관련된 생활의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거 같은데 디오라마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크기가 작아서 비네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전반적으로 풍경을 다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물 아니면 또 뭐 도로 표지판 아니면 동물 이런 것들 생활의 흔적, 생활의 모습 이런 거를 재현하고 그게 나와 있는 킷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걸 소개하는 글로 가득 채워진 특집입니다.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 보통 디오라마를 제작하면 또 전투 장면도 많이 재현하지만 이게 또 일상의 실생활이나 아니면 주변 풍경에 조금 전쟁 무기가 이렇게 보일 때 이질감도 들기도 하지만 어쩔 때 한 번씩 제가 사는 지역이 창원이기 때문에 밤이라든지 낮에 전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군용 무기들이 수송되는 경우 아니면 또 고치기 위해서 오는 경우에 이렇게 트레일러라든지 그런데 서 있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을 때 그런 걸 참고하고 또 필요한 킷 등을 볼 수 있는 특집이라 상당히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또 이렇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